네. 뇌물이야. 한 사람이 해체해서 남은 게. 뇌물 힘 주지 마. 잠시 후 신랑 최동호 군과 신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첫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하객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예식 준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좀 뭔가 어색한... 저는 오늘의 신랑 최동호 군과 대학 시절에 만나 15년째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사회자 김동진입니다. 오? 느낌? 시작하겠습니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약간 좀 뭐랄까 좀 약삭해 보이는.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을 바라봐 주세요. 뒤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입니다, 여러분.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이다, 여러분. 에헤이.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 더워. 이렇게 더워서 어떡해요, 벌써. 인기 많네, 김태. 아이고, 잘 가네. 아이고, 잘 가네.
9번. 증명서 발급은 1번. 건강보험 자격 문의 사무실은 8번. 상담사 연결은 0번. 다시 듣기는 별표를 눌러주시. 상담사 연결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당회사를 상대로 흡연. 네네. 네네. 네. 네. 아, 네네. 아, 네. 아, 네네. 네. 있는데? 미안. 그런 피드백도 주면서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쏘는 거야. 맞단 말이야. 두 번에 충분히. 근데 무슨 내용이 있다 아까 궁금했어. 왜 저래? 유기영수 씨가 지금 작전을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맞아. 옛날 예능 같은 게. 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이따 좀 영수님은 네 이따 막 가서 막 다른 사람이랑 대화해볼 생각 좀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 없어 생각이 전체적인 생각 선생님 원래 취지가 많이 얘기도 해보고 알아보는 거니까 멋있지? 멋있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근데 나를 보는 거 강재 씨는 다 추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너도 잘 이런 거고, 이거 잘 이런 것도 직접 쳐. 응, 그럼 나가. 내가 정이 자꾸 돌려? 기대돼요. 피지컬이 좋으니까. 스텝 좋아.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제가
왜 그러냐고. 일로 와. 에헤. 있는 거울에 다 돌아다니면서 거울을 보고 있어.
저 모델 아니세요? 손가락 모델? 혹시 모델 아니세요? 모델이세요? 혹시 모델이신가요? 손가락 모델? 발가락이요. 라면집 차려야 되겠다. 계란 하나씩 건져. 이거 진짜 면기 잘 쓰는 것 같아. 너 문제 한 번 더 갔다 오자 우리. 그래? 런칭심에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의 박수와 환호 속에 신랑! 양가 어머니께서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또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계신데 오늘 손을 안 잡고 계시면 어떡해?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재밌다. 예쁘다. 잘 살아요.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최동호 군과 신부 강수정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랑의 오늘의 신랑 최동호 군과 대학 시절 만나 15년째 절친한 친구인 사이자 김동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좀 실수하더라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을 바라봐 주세요.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뒤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뒤쪽입니다, 여러분.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어머님 두 분께서는 당장 앞으로 오셔서 따로 마주보고 애기 인사를 하셨네요. 죄송한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네요 오늘.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랑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잘생겼다. 신랑장에서 신부는 신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와 다르게 외모와 다르게 이렇게 멋지고 비동식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누구보다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신랑 최동호 군의 아버님의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아버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부부가 개인이 아니라 가정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평생 변함 없이 덕후가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랑 동호군? 신랑 동호군? 예? 목소리가 좋잖아요. 신랑 동호군? 예? 장인 장모님께 아들처럼 잘 효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효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효도뿐이 없습니다! 자 효도의 첫걸음으로 장인 장모님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은 사이자를 잘 당합니다. 자, 신랑 허리 두 손 허리 뒤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갔다 갔다 네. 네. 자, 효도의 마음을 담아 큰 소리로 장모님께 애교로 발사합니다. 장모님 뿌잉뿌잉 장모님 뿌잉뿌잉 자 다음은 장인어른께 애교 한번 가겠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어른 아잉 아잉 네 감사합니다.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신랑 신부 행진!
아보카도 두 개 껍질을 까고 모양이 예쁜 거를 가져가서 먹고 아니 박살난 걸 줄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박살난 채로 먹을게. 어 재밌어 하는 것 같아.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그냥 입이 아주 두루미를 넘어서서 홍이에요. 홍이. 여보세요? 여보. 어? 뭐 먹지? 몰라. 맞춰서 나올래? 바로 먹으러 가자고? 응. 아 어디 갈 건데? 감사합니다.
해볼래. 결혼식 있어서 친구. 저 갔다가 가면 되는 거 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사실은 갈고 간다. 이걸 뒀다는 거. 근데 비밀밖에. 구독, 좋아요 꾹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꾹. 길거리 있다는 면에 넘어갔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꾹. 막 그런 사이. 닦아서 말아. 근데 힘들죠? 아이고 일단은 좀 무리. 말이 설득해야 돼, 말이. 저 누가 어때? 운이 좋아서 한번 찍어 보셔야 돼. 네, 됩니다.